중국은 쫑치오지에 때, 소위 말하는 중추절에는 위에빙이라는 걸 먹습니다. 이거 혼자 못하겠는데? 친구가 이렇게 위에빙을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위에빙이랑 좀 달라요. 이제 저희가 좀몇 개를 먹어가지고 위에빙이 이제 집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송편을 먹으면 중국에서는 위에빙이라는 걸 먹습니다. 중국에서 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이 789, 가을을 나타내는 789의 가장 중간에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가을의 중간에 있는 시기, 그래서 중추절 쫑치우제라고 합니다. 위에빙을 이제 가족들과 같이 먹거나 아니면 선물로 친구에게 준다던가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이제 선물로 보냈는데, 위에빙이 사실 저는 처음에 별로 맛이 별로 없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달달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월은 달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빙, 이거는 밀가루 아니면 곡물가루, 소금, 기름, 향료 등을 넣어서 구운 납작한 것을 가르칩니다. 위에빙은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에 먹는다고 해가지고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동그란 모양의 중국의 전통 과자라고 불리고, 이게 단결과 화합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월병에 넣을 수 있는 재료는 팥, 땅콩,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해바라기씨, 그다음 깨, 아몬드 뭐 이런 다양한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월병의 유래가 있는데, 한족이 몽골족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월병 사이에 이제 메시지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봉기를 계획했대요. 근데 그 봉기가 성공해가지고 명나라를 세웠고, 매년 중추절 신하들에게 월병을 상으로 내리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인들은 쫑치우지에 때 이런 월병을 많이 먹고 가족분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달 모양의 위에빙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사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빙 종류를 좀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맛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먹어볼게요. 자, 1번. 저희는 처음에 고기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고기가 아니라, 맛있다. 오곡 맛이야, 오곡 맛. 자, 두 번째. 이게 단면이 제일 잘 잘리더라. 뭐가, 예? 깨끗하게 잘리더라고, 예, 단면. 먹어볼게. 밤. 얘는 밤인 것 같은데? 밥맛이야, 밥맛. 밥맛이야? 세 번째. 얘는 무슨 맛이냐? 딸기 아까 그거 아니야? 처음에? 난 얘가 더 맛있다. 오, 이거 너무 맛있다. 다 낮추는 거 아니었어?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맛있지? 아, 이거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월병을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처음에, 아, 이걸 왜 먹지? 하는데, 맞아. 계속 먹다 보면, 맞아. 중독성이 있어. 맛있어요, 이거. 그럼 이것으로 월병 체험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맛있어. 간은? 응, 딱 맞아. 딱 맞아? 응, 먹어봐. 맛있다. 완성. 동서출을 가문했다 이런 의미였어요. 제가 중국에서 쇼핑할 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써도 정확하게 설명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은 이해를 못하니까 간혹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필 오늘 그 통후추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가루가 왔습니다. 충격.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다. 와, 맛있다. 어, 진짜 뜨거. 이 맛. 갈비 찜 맛. 어우, 맛있는데, 맛있나.
먹어볼게요.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맛있지? 어, 진짜 거. 맛있다. 어. 와, 뭐야 이거. 못 잤는데? 그냥 나 준비해서 지금 우리는 그냥 가서 먹고. 먹는 거야. 배터리네. 이걸 진짜 내가 해보니까 이제서야 깨닫겠어. 얼마나 그 사랑이 컸으면 그렇게 고생스럽게 했을까. 뭔지 알겠어, 진짜. 야, 술 찍어서 보네. 뭐야? 이제야 깨달았어. 그런 노래 없는데. 진짜 고소하다. 아. 진짜 고소하지. 맛있다. 내가 자꾸 할머니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게 딱 느껴졌다. 뭐?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가 돼지갈비를 못 하셨어. 왜? 힘이 이제는 부치신 거지. 그러니까 그게 딱 느껴져서 거기서 할머니가 늙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 그다음 명절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엄마는 친가에서도 외가에서도 맨날 일을 하잖아. 그래. 친가에서는 며느리니까 일을 하고 외가에서는 할머니가 이제 힘 드니까 일을 하고. 그래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맞아. 얼마나 컸어? 근데 내가 철이 없어서 도와주지도 않고. 인간은 항상 후회하는 동물인 것 같아. 그때는 왜 늦게 났지? 응?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 입장이 돼봐야 깨닫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이 되면 그게 까워. 맞아. 그러면 맞아. 이제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또 생각을 하는 거지. 또. 아 그리고 나 그것도 알겠어. 뭐? 엄마들이 항상 요리하고 나면 잘 안 먹잖아. 뭐? 그게 입맛이 이상하게 요리하면서 사라진다? 처음엔 진짜 배고프고 먹어보고 싶고 이런데 하면서 그 향을 계속 맡으면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많이 먹는 거 응. 나 울려주고 이 간장 진짜 맛있다. 별거 안 나는데. 어, 소스야. 소고기가 좋은 게 양파도 들어갔어. 양파 먹지? 응. 중국은 쫑초 네. 다시 폭력성이 보여. 이거 먹어봐. 국물 맛이네. 안 먹었잖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